예, 다시 보기 좀 나눠놔야 돼가지고. 아, 티오 드세요? 아, 맞아. 티오가 요즘 원래 그 네스티하고 립톤이 원래 그 아이스티 이런 거 제일 많이 나갔었는데, 몇년 동안 내가 첫 직장 들어갔을 때쯤에 그때 그 티오가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연예인 모델이었거든. 누군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거 겨울에 아이스믹스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일반 커피 믹스 하려면 그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 커피 포트에 물을 끓여야 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집에서 식구들 밤에 자는데 그 뭐냐 켜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 기계 켜기가 좀 그러니까 그 기계 켜기가 좀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아이스 믹스는 그냥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유라든지 그렇게만 타면 되니까 사실 그래서 찾는 건데, 이제 제가 목요일에요 판교 갔을 때그 롯데마트에 갔었다. 근데 보통 대형 마트들은요 아이스를 팔거든요. 그런데 그요 넓은 공간을 다그 뜨거운 믹스, 그 맥심 모카드 골드로만 그몇 줄을 채우는 거예요. 그 모카 골드, 마일드 아니면 심플 라떼 막 그런 거 있고, 화이트 골드 있고, 뭐 프렌치 카페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걸로만 다 도배를 하는 거야. 선택권을 좀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플 라떼는요, 심플 라떼는 끓이는 물에다가 딱그 커피 파우더하고 그 크림, 그 우유 파우더만 있다고 하는데, 그 심플 라떼면 그러면 그럼 설탕은 없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건 설탕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동네, 그, 뭐냐, 그런 대형 마트 쪽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데 말고요. 그, 약간 영세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이걸, 하나,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재고가. 딱 하나 있었어, 이거 100개짜리. 그래가지고, 근데, 락앤락 아이스 물병 강제 끼워 팔기.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여름이라서 100 플러스 10이었고, 이건 이제 버려야지. 나중에 버리고. 그래서 이거 아이스 물병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봐야 되겠다. 가위가 어디 갔노? 가위. 여기 어딘가에 놔뒀었는데 내가. 개봉기. 아니다 귀찮다. 아, 어차피 가위가 필요하구나. 이거. 아, 가위 여기 있다. 가위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증정 물병은 어느 정도 들인지 한번 보려고요. 그 뭐냐 그 이제 다방 같은데 카페 같은데 가면 그 거기서 그톨 사이즈 있잖아요. 뭐톨 사이즈라든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그런 카페에서 커피 주문할 때그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그게 한 350ml 정도 되던가요? 그게 내가 알기로 기본 350ml거든. 그런데 그래서 기본이 350ml로 알고 있어요. 그 기본 사이즈들이. 근데 그거야, 그런 이나영 커피, 김연아 커피, 김태희 커피가 있거든요. 그 이나영 씨는 모카 골드, 김연아 씨는 화이트 골드. 같은 맥심 브랜드인데도 그렇게 두개 차이가 있고,
그 프렌치 카페는 김태희 씨. 그렇게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 네스카페 그쪽은 배수지 씨예요. 그쪽은 배수지 씨야. 오, 이거 620ml예요. 꽤 사이즈 커. 이게 500ml거든요. 이거 삼다수 이거 한 병이 이게 500ml인데 와 620ml야. 와 지렸다. 오 게이드. 이거 나 이거 굉장히 여기 닫을 수 있고 이거 농심 안 붙어 있어요. 그 최근 삼다수예요. 농심 안 붙어 있어. 그렇구요. 하여간. 그리고. 자. 뜯는 곳. 이렇게 뜯으면. 이거 같이 버려야지. 아, 크리스마스 때 재활용품 분리수거 갈라나? 아, 하여간 여름 겨울인데 아이스믹스를 지금 이거 우유 탔거든요. 아까 첫 잔은 그냥 그 물에 떴는데 우유가 조금 더 맛있어요. 그 아이스 커피 믹스는 우유가 조금 더 맛있고요. 그리고 우유에다 타면 카페 라떼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 연유를 타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 여기다가 연유까지 섞으면 대박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쪽을 좋아하는데 그 연유 라떼라고 혹시 이제 백다방에서 드셔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게 약간 그 베트남식인가봐요. 그 연유 라떼가.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데다 연유 막 넣어서 막 먹고 그러는 게 좀 제가 워낙에 단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너무 이제 몸이 계속 힘이 많이 빠지는 체질이라 그 사실 그래요. 과민성 대장이다 보니까 틈만 나면 막 몸에서 힘이 빠져요. 화장실 너무 자주 가고 하니까 힘이 막 빠지고 하니까 계속 열량 보충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물론 입맛이 단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열량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 또 얼마 전에 또 친구 봤는데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야 승훈아 너 살 빠진 거 같다. 또 그런 거야. 좀 오랜만에 보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나 볼 때마다 막 살 빠졌대. 계속 나 근데 별로 체감 살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 펌프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요 그렇게 펌프하는데 뱃살 안 빠져요. 그렇게 응? 뭐냐 막 레벨 17, 18 막 그렇게 막 달리는데 뱃살 안 빠져요 진짜. 절대 뱃살 안 빠져 그렇게 달려도. 뱃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다리 그 펌프 스텝 달리는 그 감각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을 잡으니까 그쪽 근육은 좀 발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뱃살은 안 빠져요. 유독 이게 뱃살은 안 빠져. 그래서 이거는 때문에 써야지. 유독 뱃살만 안 빠지니까 좀 그걸 이제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같은 더블 12더라고 아도요 그 가골 아 내 거 동영상 있죠. 근데 사실 그거 가골 더블 12가요 은근히 좀 트는 게 많아요. 그 최근에요 내가 아마데우스 더블 그 싱글 9하고 더블 12던가 그 두 개 촬영했거든요. 근데
둘다 하마터면 S 못 받을 뻔했어요. 그 찍으면서 S 나오긴 했는데 S 못 받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리고 아마데우스 싱글 9 있잖아요. 그 화면만 계속 보고 하면요, 올트리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내가 한 초중반에 딱한번 끌기 쓴 부분이 있는데, 원래 그 부분이요,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스텝 패턴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거기는 그 부분만 좀 끌었어요. 나머지는 다 틀고. 싱글 9는 그렇게 나머지 다 틀었고요. 그러니까 뭉긴 건 아니죠. 뭉긴 게 아닌 게 원래 그 돌아야 되는데 살짝 끌었어요. 원래 돌아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틀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싱글 9는 그래서 골데스는 나왔고요. 예, 발을 끈 거. 그 약간 그 뭉개기는 거죠. 한 번에 막 두세 개씩 막 스텝 처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못해요, 제가. 그걸 잘 못해. 제 발로는 굳히고 조금 어려워, 솔직히. 굳히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싱글 9. 더블 10은 모르겠어. 오히려, 그러니까 더블 10은 싱글 9보다 오히려 처음 봤을 때 오히려 좀더 편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두 개가 난이도가 비슷하면요, 싱글 스텝이 약간 패턴이 조금 더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 더블은 오히려 그 발판을 좀 넓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각 틀기는 좀 적어요, 싱글에 비해서. 같은 난이도면. 아, 신앙 더블 11. 신앙 싱글이 더 레벨 더 높은 거 아시죠? 12. 싱글이 12예요. 그리고 신앙 싱글 18하고 더블 18을 중에서는요, 더블 18이 살짝 쉬워요. 더블 18이 살짝 쉬워. 왜냐면 그 약간 롱노트 구간이 조금 더 많아요, 더블 18이. 아, 그거 이따가 방송 끝나고 아마데우스 싱글 9하고 더블 10은 올릴게요. 그거는 지금 파일 저장돼 있으니까 그 썸네일만 편집해서 올리면 돼요. 이따가, 근데 방송이 오늘 맨유 경기까지 하면 한 6시 반에 끝날 거 같아. 아마 오늘 나중에 확인하면 될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면 될거 같고요. 그래서 그거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그 최근에 내가 그 17짜리 중에서요, 지금 S가 나올 것 같으면서 S가 안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패턴 다 알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엑스트림 싱글 14. 1미스만 10년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그래요. 1미스만 10년째야. 10년 동안 1미스를 벗어나질 못해요. S가 나온 적이 없어, 아직까지. 예, 엑스트림. 그, 꼭 초반에 틀리는데 꼭 틀려요. 오. 초반에 좀 애매한 게 있어. 그러니까 분명 밟거든요? 봤는데, 어딘선 그 롱노트 끝나면서 그 폭타 들어갔는데 거기가 살짝 하나씩 새나 봐요. 그렇고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도 나 1배드인 줄 알았는데 1미스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나 파반드도 1미스 7년째. 파반드 17. 1미스 7년째. 진짜. 그 예전에 그 1의 저주라고요, 그 호병욱 선수라고 있어요. 호병욱 씨가 닉네임이 호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 대회 같은 거 나가면
그일 때문에 지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기운이 나한테 온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호병욱 씨하고 그 TPF 대회 때그 1라운드를 내가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분은 그 라푸스 싱글 13회요. 아니, 싱글 14를. 정작 그분은 그 골드에서 나오고요. 그 1이 나한테 나온 거예요. 1배드. 쉬운 데서 1배드 났어. 물론 S 받았어요. 그 S는 나왔는데, 그 쉬운 데서 1배드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1의 기운이 나한테 왔나 봐. 호병욱 씨 대신에. 호병욱 씨는 지금, 펌프 쪽을 많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1의 기운이 나한테 왔어요. 예진님 어서 와요. 네, 그렇고요. 그 1의 기운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영글의 1미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사 붙이는 거 해야 돼서 아직 안 올린 게 있는데, 외톨이 싱글 15 가요. 외톨이 싱글 15 영글의 1군 나왔어요. 영글의 1굿이 나왔는데 도저히 그 1굿을 못 찾겠어요. 1굿을 찾을 수가 없어. 영글의 1굿. 아, 그래가지고 어쩐지 끝날 때1100 콤보가 아니고 1099 콤보가 올라온 거야. 남자답게요. 그 라이센스 기한 만료. 라이센스 기한 만료로 삭제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즘 그 K-pop 곡들이요, 라이센스 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그 K-pop 남아있는 게요, 초창기에, 초창기 K-pop 중에 펑키 투나잇, 또 다른 진심, 웨비우스 세띠, 컴백, 경고. 한이 정도밖에 안 남았을걸요? 이 다섯 곡밖에 안 남았을걸요, 지금? 초창기 케이팝 다섯 곡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 SE 때 케이팝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그리고 퍼펙트 콜렉션 케이팝은 대부분 서태지 곡이었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저작권이 좀 세가지고. 그리고 그 엑스트라 버전 때 나왔던 그 장수 케이팝 곡이 스타리안, 자책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고요. 이번에 우리는도 없어졌어요. 이번에 우리는도 없어졌어. 프라임 2 넘어오면서 디그니티도 없어졌고, 그 로우너는요 NX 2까지밖에 없었어요. 로우너 NX 8때 지워졌어요. 엔엑스 8때 지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 시절에 나온 케이팝들이요, 지금 익스드 원때 케이팝 중에서 지금 뭐냐, 아 티티마켓 소희씨 맞아. 그 뭐냐, 그것도 있어요. 그 익시드 1 케이팝 중에 지금 남은 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익시드 2 케이팝은 지금 그거 남아 있어요. 그 내남사하고 예지몽만 남았어요. 다른 거 없어. 내남사하고 예지몽만 남았고요. 그 익시드 2도 그 소미 그두 곡은 아마 그 아직 인기곡이라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 곡들은 남아요, 보통. 어떻게든 라이센스료를 더 줘서라도 남기는 것 같아, 인기 곡들은. 그리고요, 런투유도 부활했다 없어졌잖아요. 런투유도 부활했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런투유는 살았다가 없어졌다, 살았다가 없어졌다, 그랬다가 결국 없어진 거예요. 런투유 그래서 없어진 거고. 사실 그래서 그 옛날 오리지널 곡들이 다시 부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곡을 좀 채워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그니션 스타트하고 히프노시스가 그 뭐냐 익시드 2를 끝으로 없어졌다가 인피니티 때 다시 부활했어요. 인피니티하고 프라임 1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그 프라임 1에서 부활한 이유가요. 프라임 1때 새로운 스텝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극악 난이도의 스텝이 추가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 인피니티. 그래서 그 인피니티 그 외국 버전에서 약간 그 인기 있는 그 오리 인기 있는 그 콜라보 곡들이 지금 이제 프라임 2때몇개그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피에스타 2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프라임 1때그 레퀴엠하고 더 레볼루션이 그때 들어 그 프라임 1때 다시 살아났고요. 레퀴엠하고 레볼루션. 그리고 프라임 2때 이번에 그 폴른 엔젤 들어왔잖아. 하여간 그런 케이스예요. 하여간 그런 그 라이센스 문제. 그래서 그 케이팝 곡들이요. 요즘 한두 버전 정도 버티면 오래 버티는 거예요. 요즘 케이팝 곡들은 한두 버전 지나면 없어져요. 라이센스 그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왜냐면, 그리고 어차피 케이팝 곡들 그잘 유튜브 많이 찍어봤자요. 돈도 못 벌어. 저작권 다그 기획사에서 갖고 가요. 그 수익. 올릴 수는 있는데 수익 다그 기획사들이 갖고 가서 케이팝 곡은 잘안 찍어요. 다들. 그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죠, 항상. 자, 방송 목록. 아직 토트넘 안 열렸네. 그래서, 그리고 오리지널들은 잘안 없어져요. 예, 오리지널들은, 특히, 막, 그, 반야 프로덕션 그 시절부터 있는 곡들이잖아요. 그 이합팀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반야 프로덕션 팀은 되게 쪼개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요즘 막그 오리지널들 있잖아요. 그 맥스씨도 있고, 그 맥스씨가 가명 닉네임을 또 하나 만들어서 만든 게 1950이에요. 그렇고, 제이뮤직? 그 제이뮤직으로 그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디에마쉐라 시리즈가요. 그 오리지널하고 월드뮤직하고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 왔다 갔다 해요. 그 디에마쉐라 시리즈는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아 맞다. 제로 시절의 케이팝 하나 남아 있어요. 중화반점. 중화반점 하나 남아 있어. 제로 시절 케이팝은. 중화반점 어떻게 잘 살아있어? 무능상사는 그 프라임 1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무능상사는요, 아마 다음 버전 때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슈퍼맨 없어졌잖아. 슈퍼맨 없어졌지. 그 현역 그룹인데 현역 그룹이라 라이센스 세요. 차라리 뭐냐 근데 이번에 2NE1 같은 거는 해체됐잖아요. 근데 왜 너하니 만데가 나왔을 줄은. 오히려 그 블랙핑크 곡이 나올 그래가지고 그 해체된 팀 노래를 왜 제공을 해주지?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러면서 또 YG에서 돈은 갖고 가요. 해체된 그룹 노랜데 수익은 또 YG.
그러니까 그 음원 계약을 아마 몇년 동안 YG가 갖고 온다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오리날다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근데 오리 그 뮤비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오리날다는 그 BJ 그 특유 BJ 있잖아요. 내남사처럼. 그래가지고 오리날다는 의외로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내남사처럼. 그 BJ 때문에. 그쵸. 이제 한 10분 남았네. 근데 아직 소스가 안 열렸어요. 다이렉트 소스가 아직 안 열려서 기다리고 있고요. 예. 아니요. 함부로 안 올린다기보다는요. 그거 있어요. 한국어 버전에 제공이 안 되는 곡들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김종현 씨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링링동이 피에스타 EX 수록곡이잖아요. 한국어 버전에 제공 안 됐어요. 그리고 텔미 같은 경우는 NX2 때 한국 버전에만 있었어요. 2차 창작물도 약간 좀 그렇긴 하지. 왜냐면 그 샤이니 김종현 씨가요, 자기가 작곡도 했잖아요. 요즘 그 아이돌 그룹들은요, 요즘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요. 요즘 그 아이돌들은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유 씨도 자기가 작곡 다 하잖아. 그러니까 몇 곡은 자기가 작곡하잖아요. 그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 쪽이잖아. 그리고 아이돌 그룹도요. 요즘은 그 안무도요. 안무가 잘안 써요. 본인들이 직접 짜라 그래. 그 B씨도 정지훈 씨도 안무는 본인이 항상 짜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안무도 그팀 멤버들이 짜라고 하고, 그래서 슈퍼주니어도 그 신동 씨가 안무 짜잖아. 안무 담당이잖아. 그렇고, 그 요즘 아이돌 그룹은요, 작곡 담당도 있어요. 그 빅뱅도요, 그 주요 곡들은 권지용 씨가 작곡해요. 그 거짓말도 아마 그 지드래곤 작곡일걸? 권지용 씨? 응. 왜냐면 권지용 씨는요 YG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 그래서 지금 YG 이사일걸? 그래서 그 작곡도 해요. 요즘은. 그래서 그 샤이니 김종현 씨도 작곡하잖아. 그 사람 키는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YG가요, 그 3대 기획사 중에 연습생 기간이 제일 길어요. 자, 다시 보기 나눌게요.